그 내 창고에 그래도 몇십 개 남아 있어. 결혼하면 이런 건 아직 안 가져갔죠? 야, 그것까지 가져가면 너무하는데. 그때는 내가 대통령이 돼 있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 국회의원들 쳐다보면 눈앞이 깜깜해. 우리나라는 희망 없어. 지금도 뭘 국회에서 연구하고 있냐? 뭐 개헌을 하냐 마냐, 중수부, 뭐 중수부 위에다가 뭘 만들어요? 공수처 만들죠? 야, 이런 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뭘 본격적인 정치 싸움을 한번 해볼까나 이러고 있죠? 안 봐도 흔해요. 볼 것도 없어요. 하여튼 텔레비에서 여야 정치인 얼굴만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 위장병 걸려. 소화불량 걸려. 근데 허경영 보면 소화가 잘 돼. 사람들이 텔레비에 내가 나오면 야, 저놈이 또 무슨 사기를 치나 해가지고 보면서도 재밌어. 맞아 맞아. 이해가 안 가면 사기가 되는 거야. 이해가 가면 사기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거 말이야. 지금 이걸 이해할 수 있나?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 되려고 노력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계라는 건 모든 인간이 가인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죠? 인이 성인이야. 성인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성인도 안 돼. 맞아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인간들의 목적이야. 인계 가인 위 성인이라 인간들은 전부 성인이 되려고 노력해. 그런데 성인 되나? 안 돼. 그런데 불가위 신인, 어찌 신인이 될 수 있느냐 그들이. 맞아 맞아. 신인은 오직 하나잖아. 여러분이 오링도 해봤지만 신인이 여러분이 되나? 여러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영초에 지구 전체 축복 줄 수 있나? 달을 축복 줘가지고 달을 키울 수 있나? 은하계 전체를 영초만에 축복 줄 수 있나? 120억 광년 백궁까지 영초만에 갈 수 있나? 그거 다 하는 사람이 여기 서 있어. 맞아 맞아. 나 보고 이래.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면 대통령 되는데 지장 있는데 안 찍어도 좋아. 안 찍어도 대통령 돼. 왜? 히딩크를 외국에서 가져오듯이 한국 살아나려니까, 미국하고 중국 이기려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 그걸 이기려니까 우리는 백궁에서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어. 맞아 맞아. 히딩크가 와서 우리 편을 들어줘서 4강에 갔어 안 가서 이제는 히딩크 아니고 허딩크가 오는 거야. 아니 우리는 지금 잘 살기 위해서는 신인이라도 와야 돼. 맞아 맞아.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왜 주시했느냐, 그런 인물이 나올 자리라는 게 안암리에 다 알고 있었어. 외국의 예언가들이 코리아 저거 예산 온 데가 아니야. 옛날에 인도의 시성 타골도 코리아 저거 예산 온 데가 아니야. 저게 동방의 빛이 언젠가 찬란하게 빛날 날이 올 거야. 저거 쟤들이 눈 떴다 하면 일본은 조족지열이고 중국 미국은 신발 신겨주는 사람에 불과해. 알겠죠? 어마어마한 무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가 분명히 한반도에서 올 거야. 그 자가 오면은 세계 질서는 재편된다. 다 알고 있어요? 내 말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늘궁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만나서 여기가 궁 중에는 최고의 궁이야. 맞죠? 경복궁은 궁도 아니야. 물이 모자라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이 나. 불기운이 너무 세. 그 자리는 불기운이 너무 세니까 초목이 마르고 불이 자주 나. 그럼 그 자리가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물이 경복궁에 물이 청계천으로 빠져나가. 물이 들어오질 않고 빠져나가버려. 그래 안 그래?
청계천의 발원지가 경복궁, 삼천공원에서 내려오는 물,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게 청계천으로 내려가는 거야. 알겠죠? 그 북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청계천으로 가는 게 그게 청계천이에요. 효자동, 옥인동, 팔판동, 내자동, 내수동, 알겠어요? 전부 거기서 다 삼청동, 거기에 팔판 다 그쪽에서 나오는 물들이 청계천으로 해서 중량천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좋은 곳이야. 1년 4계절 물이 내려와. 산이 석굴이 산이야. 백룡이 응? 성천하는 곳이다 이 말이야. 근데 또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룡이 성천한다. 봉황 포란형 응? 응? 그 내가 전번에 우리 응? 백룡 이야기 있었죠? 아니 백룡이 백궁에서 온 용이라고 여러분처럼 이야기하면 백룡 맞잖아. 어, 백룡이 말이야. 응? 뭐예요? 백룡이 개천에서 뭐 기다려요? 대내우를 기다린다. 내우나 폭우나 뭐 그게 의지. 그렇지. 백룡이 개천에 갇혀가지고 진흙밭에 시커멓게 되어 있겠죠. 진흙밭이 이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이 진흙밭이야. 아사라판이야. 도둑놈들이 막 우글거리면서 정치꾼들이 순수한 우리 국민을 다 깝대기 뺏기고 있어. 알겠죠? 개천에서 큰 내우. 내우라는 거는 번개벼락 치면서 그냥 오는 비 있잖아. 어마어마한 천둥내자야. 이 우레내자. 이 우레 같은 비가 쏟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릴 대자야. 응? 이 기다릴 대자는 무슨 걸 작업이 있어야 돼요? 시천주 조화정할 때, 그죠? 시천주 조화정할 때 시자죠? 기다릴 시자. 이거는 모실 시자야. 모신다. 그죠? 비슷하지? 여기 인변 하나가 없지, 그죠? 시천주 조화정할 때는 이게 모신다. 하늘에서 오는 신을, 주인을 모시고 이 세상 조화를 이루는 이 모든 것을 시천조자니 영세불망 만사지 있죠? 그게 열석자 내가 태어난 날이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13일날 온다고 그랬죠? 뭐 이런 것이 경합유력에 나와있어. 응? 그러면은 시천주 조화정 할 때 이 시자가 모실 시자 이거는 무슨 자예요? 기다릴 때자 대내우 내우를 기다린다. 여기는 모신다. 뜻은 혼돈하지 말아요. 비슷하긴 한데 실제는 달라.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그 다음 뭐예요? 응? 그 다음에 요 추군 미꾸라지 때가 미꾸라지 떼들이 누구야? 지금 정치꾼들, 국민들이야. 요 미꾸라지 떼들이를 국민을 미꾸라지 떼라고 그래. 미꾸라지 떼들이 뭐요? 조소? 미꾸라지 떼들이 그 뭐를 한다고? 조소. 아주 비웃는 거야. 허경영 이거 저런 저게 뭐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사기꾼 아니야? 저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죠? 조소, 응? 조소, 이 백룡이죠? 아니, 지력밭에 있는 백룡을 보니까
그 백룡이 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백룡을 보고 비웃어? 옛날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 그지? 아, 진흙밭에 있는 백룡을 보고 이 국민들이, 추군이라는 건 국민들이야. 왜냐? 신인에 비하면 인간들이 미꾸라지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석가모니 교육을 많이 받았어.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돼. 모든 인간이 불성이 있으니까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래요. 그럼 부처가 신입니까? 아니에요. 부처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야. 깨달았다 해서 여러분이 우주를 만드나 별을 만들고 축복을 줄 수 있나, 그건 깨달은 것과 다른 기술이야. 그건 무한대의 기술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접근할 수 없는 무한대 차원의 기술이야. 자, 일벌이 열심히 일하니까 일벌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왕을 뽑자. 그 일벌을 왕을 뽑으면 되나? 그 나라 망해버려? 그 벌통은 망해버려? 하나하나 죽으면 벌통이 무너져버려? 맞아 맞아요. 여왕벌이 있어야 돼. 맞아 맞아. 저끼리 투표해가지고 야 우리가 벌 대표 저 여왕벌 저걸 죽여버리자. 그래 여왕벌 죽여라. 너끼리 잘해봐라. 망하는 거야. 일벌끼리 투표 열심히 민주주의 좋아하시네. 내가 데모크라시를 굉장히 싫어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시아크라시, 신정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왕벌이 꼴보기 싫어도 여왕벌이 있어야 벌들이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벌들이 투표해서 여왕벌 뽑나? 자연의 질서를 여러분이 어겼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듯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은 여러분이 뽑는 건 일벌 중에 뽑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여왕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왔지? 왔어 안 왔어요? 여왕벌이 왔는데 전 세계가 환영식을 해줬나?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 안 그래? 광인이래 광인. 저자가 광인이다. 미친놈이 왔다. 그래 안 그래? 광인 미쳤다. 그래 미친 사람이 왔는데 언젠가 광인 앞에 여러분이 뭐 한다고요? 광인에게 여러분들이 경배한다. 알겠죠? 광인에게 경배할 날이 반드시 온다. 경배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광인이 여러분들이 조소 미꾸라지가 미꾸라지 떼들이 비웃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요? 신인이 뭘 만나요? 폭우를 만나지. 폭우를 만나서 대통령이 되죠. 그러면 이럴 때가 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신인은 아무나 되는가? 투표로 되는가? 그래서 투표를 일벌들이 모여서 일벌 가운데 하나 뽑아봐야 안 되고, 이 세상이 살려면 동방의 등불, 인도에서 최초로 동양에서 노벨상을 받은 타골, 그 사람은 예지력이 있어요. 미래의 한반도에 동방의 등불, 그게 빛을 발하는 날 세계 역사가 바뀐다. 맞죠? 그러니까 이 허시가 허신인이 폭우를 만나가지고 나라를 이루는다. 그런데 필경에 가서는 뭐가 돼요? 필경 통일? 필경에 가서는 전 세계를 통일하는데 통일은 틀린 거야. 알았죠? 여러분들은 필경 통일 전 세계라고 하는데 통일이란 말은 틀린 거예요. 잘 들어나요? 세계는 이미 통일이 돼 있어요. 알겠죠?
우리는 이미 여러분은 석가모니 말하는데 이미 부처야. 그런데 자기가 부처라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맞아 맞아. 세계는 통일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국경선을 그어놨을 뿐이야. 맞아 맞아.